독자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자만 똑똑한 회장이라든지, 못난 행동이면 하고, 이거는, 책 보시면, 칭찬의 기준을 잘 두자.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무엇이다? 맞추시면 상품 드릴게요. 조사 이거. 네, 생겨. 아, 정말. 뭐야? 칭찬의 기준은? 칭찬의 기준은, 제가 학부모청에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들이 칭찬해야 애들이 자존감이 향상되는 건 아니에요. 칭찬하는 방법을 몰라. 왜? 기준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칭찬의 기준은 다른 누구가 아니야. 내 아이의 과거다. 어제보다 우리 애가 나아졌으면 그것이 칭찬의 기준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들이 칭찬의 기준이 넓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애도 왔다 갔다 한다. 애가 발전할 수가 없다. 아예 없다.